한국을 비판하면 스타가 되고 유명 정치인이 되는 것은 일본과 대만,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까지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에서 상원 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득표율 1위로 당선된 유력 정치인은 한국인에게 아주 강력한 한 방을 날린 사건으로 대스타가 되고 결국 정치인이 된 케이스입니다. 액션 배우로 온갖 범죄에 연루되어 징역까지 살았던 과거가 2018년 필리핀 가텔런트에서 한국인에게 당당하게 행패를 부린 사건 한 번으로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필리핀을 정말 사랑하는 인물이 되었고 그 사건을 우려먹어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필리핀 상원 의원 로빈 파딜라에 대한 황당한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로빈 파딜라는 필리핀에서 90년대 최고의 영화배우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유명세를 얻고 폭력과 악행으로 유명했는데 91년에는 아키노 대통령 사저에서 리차드 고메즈와 난투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아키노의 딸 크리스가 파티를 열었는데 크리스가 리차드 고메즈에서 파딜로로 갈아타면서 충돌한 것입니다. 이렇게 권력의 지지까지 받으며 온갖 만행을 마음껏 저지르며 잘나가던 파딜라였습니다. 그러나 94년 중화기 무기를 소지한 죄로 21년형을 선고받고 2년을 문틴 루파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게 됩니다. 문틴 루파 교도소는 돈과 권력을 가진 중범죄인들이 특급 호텔과 같은 시설을 꾸며놓고 지내기도 하는 곳입니다. 거물급 범죄자들은 수시로 교도소 밖을 나와서 생활하다가 다시 들락날락할 정도로 부패한 곳인데 로빈 파딜라 역시 여기에서 인맥을 넓혀갑니다. 그러던 중 두테르테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으로 지지 선언을 하면서 정치계에 뛰어듭니다. 두테르테 막내 아들인 바스테와 홍콩까지 가서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당시 홍콩에 있던 엄청난 숫자의 필리핀 가정부들이 영화배우 파딜라를 보기 위해 다 뛰어나오면서 도로 혼잡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파딜라가 두테르테를 지지하면서 방송 광고로 만든 것이 엄청나게 큰 히트를 칩니다. 특별히 필리핀 토속 언어인 따갈로그어로 제작된 광고는 가죽 점퍼를 입고 나온 파딜라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바로 짐작이 되는 내용입니다. 마약과 범죄자들이 나오면서 중얼거리는 폼이 그냥 두면 안 된다로 이해가 되고 광고 막판에는 두테르테가 나와서 둘이서 마무리합니다. 검은 배경에 검은 옷을 입고 나와서 범죄 집단을 처단하는 특수 요원 같은 이미지를 줍니다. 온갖 범죄에 연루되어 교도소에서 수차 복역하고 악행을 일삼았던 파딜라가 갑자기 두테르테의 특수 비밀 조직 수장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광고는 대히트를 쳤고 결과적으로 두테르테가 대통령이 되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그렇게 2016년 두테르테가 대통령이 되면서 바로 파딜라에게 완전한 사면 조치를 내립니다. 두테르테가 권력을 쥐게 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진 파딜라는 2018년 필리핀 가텔런트에서 심사를 보게 됩니다. 당시에도 파딜라는 출연자를 무시하는 독설로 무례한 언행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던 중 필리핀에서 10년 동안 국제학교에서 공부하던 한국인 청년 김지환 씨가 카드마술로 출연을 했습니다. 영어로 설명하는 김지환에게 심사위원이 따갈로그어를 사용할 줄 아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결국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 따갈로그어를 할줄 아는 필리핀 여자친구와 함께하고 싶다고 했는데 로빈 파딜라가 고함을 칩니다. 뒤를 돌아봐라. 여기는 필리핀이다. 따갈로그어를 사용 못하면 상대하지 않겠다. 라며 거칠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여배우가 친절하게 대응하면서 마술은 진행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당시 필리핀 내에서는 무례하다, 인종차별적이다, 역시 폭력배 모습이 나온다, 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필리핀 방송에서도 파딜라에게 인터뷰를 요청해서 이런 비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과를 할 용의가 없느냐, 라고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파딜라는 나는 필리핀을 사랑한다, 필리핀에 있는 외국인은 모두 따갈로그어를 할수 있어야 한다. 따갈로그어를 배우지 않을 것이면 당장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된다. 라는 식으로 거칠게 답변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한국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필리핀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인종차별 발언으로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그러나 파딜라는 도리어 이 사건으로 필리핀의 모든 뉴스에 인터뷰를 하게 되고 방송에 나와서 상황을 설명하게 됩니다. 모든 언론이 심각한 인종차별 문제이다. 국제적인 문제가 될수 있다. 라고 지적하면서 비판적으로 질문을 했지만 파딜라는 나는 자랑스러운 필리핀인이다. 나는 필리핀을 사랑한다. 라는 말만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황당하게도 이 사건으로 파딜라에 대한 필리핀들의 인기가 폭발했습니다. 역시 파딜라는 필리핀을 사랑한다. 파딜라를 국회로 보내야 한다. 라는 지지가 쏟아졌습니다. 파딜라의 이런 태도는 언론과 일부 필리핀들에게는 황당하고 무례한 태도이다. 필리핀의 부끄러움이다. 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필리핀인들에게는 애국자로 인기 폭발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파딜라는 묻지 않아도 나는 따갈로그어를 하지 못하는 한국인은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필리핀을 사랑한다 라며 항상 몇 년 동안 자랑처럼 언급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파딜라는 2021년 10월에 두테르테가 집권한 필리핀 민주사회주의 정당에 입당하면서 상원 선거에 후보가 됩니다. 파딜라는 자신의 범죄와 악행에 대한 비난을 나는 따갈로그어를 사랑하는 필리핀인이다. 나는 2018년 한국인 김지환에게 했던 행동이 자랑스럽다 라는 말로 반박했습니다. 많은 필리핀인들은 파딜라의 이 발언에 환호를 했고 일본은 따갈로그어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을 추방해야 한다. 10년 동안 필리핀에 있으면서 따갈로그어를 하지 못한 한국인이 잘못이다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파딜라에게는 2018년 필리핀 갓탤런트에서 행한 한국인 김지환을 몰아붙인 사건이 평생 자랑스러운 훈장이 된 것입니다. 지난 5월 필리핀에서는 상원의원 선거가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12명이 선출되었습니다. 로빈 파딜라는 2,700만 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고 6월 30일 상원에 정식 취임했습니다. 로빈 파딜라는 상원의원의 입법활동으로 최근 동성결혼 허용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습니다. 아시아 최대의 카톨릭 국가인 필리핀에서는 동성결혼에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했는데 권력자인 파딜라가 제출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파딜라의 뒷배경인 두테르테 전 대통령까지 동성결혼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딜라는 로마 카톨릭도 입장을 명확하게 바꾸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8월 17일 한국을 찾은 로마 교황청의 파울로 루피니 홍보부 장관은 아직 카톨릭은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최근 파딜라는 상원 본회의에서 앞으로 동료 의원들과 회의를 할 때 따갈로그어를 사용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필리핀 의회에서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해왔는데 따갈로그어를 공용어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실제 많은 의원들은 따갈로그어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파딜라는 우리는 미국인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필리핀인이기 때문에 따갈로그어를 사용해야 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언론은 파딜라가 따갈로그어 강요 사건 이후로 정치적으로 계속 재미를 들였다. 앞으로도 계속 밀어붙일 것 같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파딜라의 이런 주장을 소개하는 최근 언론 기사에서도 파딜라는 2018년 한국인에게 따갈로그어를 강요한 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파딜라는 지금도 필리핀에서는 한국과 맞먹는 정치인으로 유명합니다. 한국의 기죽을 필요 없다. 따갈로그어를 사용하지 않는 한국인은 당장 떠나라 라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일본, 대만, 중국뿐 아니라 이제는 필리핀까지 한국을 공격하면 인기를 끄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